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파일튜브의 CP 조대현이라고 합니다. 잘 지내셨어요? 안녕하세요. 네, 이번에 제 푸시 더 버튼, 이제 2차 푸시 더 버튼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아티스트 가수 태원 씨를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. 됐네? 네, 되게 오래간만에 어쨌든 미디어에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가? 몇 년? 한 4년, 5년만 아니에요? 그치. 미디어는 그렇고. 앨범은 한 18개월, 2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맞아.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?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태원 씨랑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려고요. 그래요. 해봐요. 넌 정말 못된 여자야. 넌 정말 나쁜 여자야.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? 매일매일 뭐 피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요즘에 뭐 개인 방송 하는 게 있어서 네. 개인 방송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또 개인 방송하고 네. 진짜로? 그럼 가짜겠어요? 내가 옛날에 알던 표현이 아닌데 그러면?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. 아 진짜? 그럼 최근에 뭐 공연이나 행사 같은 거? 아니 지금 아직까지는 공연이나 행사는 없는데 날 좀 풀리고 하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죠. 그러니까 이제 뭐 네. 코로나도 좀 단계가 내려가고 네. 마스크도 이제 뭐 의무 착용 없어진다고 하니까 네. 그때는 이제 좀 이게 좀 생기는. 근데 뭐 불러줘야지 내가 혼자 뭐 간다 그래서 누가 시켜주는 것. 제가 어떻게든 한 차려볼게. 오케이. 이번에 싱글 앨범 작업을 같이 했는데 뭐 완전 실력 있는 작곡가 김도훈 분하고. 아 그래요? 네. 뭐 몇백 곡 작곡가니까.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노래를 또 기깔나게 아주 아 그 정도는 아니고 불러 제끼던데 아니 내가 디렉 볼 때 그랬는데 Nope. 전 솔직히 이 곡을 처음 나왔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네 근데 또 불러놓으니까 또 이렇게 가이드 할 때와 또 내가 불렀을 때도 느낌이 또 다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니까 나도 지금은 딱 좋은 것 같아요. 저 녹음하면서 진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태원 씨가 이전에 불렀던 그 태원이라는 색깔과는 되게 다르게 되게 순수하게 부른 느낌이 좀 셌어요. 우리 어렸을 때 노래 불렀던 그때 느낌이 너무 와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. 디렉 보면서 그래서 솔직히 거의 할 말도 거의 없었고 노래를 너무 완벽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가지고 노래 부를 때 뭐 혹시 어려웠던 거나 아니면 또 재밌었던 거나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이 노래가 굉장히 높아서 그때 내가 목도 안 좋았고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좀 애를 먹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노래 자체도 그렇게 쉬운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. 맞아요. 노래 쉬운 노래는 아니었고 근데 사실은 키를 좀 낮추자라고 했던 게 태원 씨가 먼저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저도 그거 되게 동의했잖아요. 요즘에 너무 고음 가수들이 많다 보니까 노래를 좀 이렇게 곧잘 부르면서 되게 실력도 있는 일반인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음역대가 높지 않은 분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요즘에 많지 않아요. 그렇죠. 요즘에는 높죠. 그래서 저는 차라리 키를 조금 낮춰서 노래 녹음을 하면 노래 잘 부르시는 일반인 분들이 되게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 저는 그게 훨씬 더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완전 그래서 동의했던 거죠. 이번에 저 태원 씨 저랑 작업하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했던 게 기억이 나요. 무슨 얘기? 뭐 이게 곡을 쓰고 작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전에 태원 씨의 행보랑 이제 앞으로 태원 씨의 행보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제 뭐 싱어송라이터라는 그게 네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. 아 근데 또 그렇게 막 앞에 막 싱어송라이터 이런 거 붙이기에는 내가 너무 이런 음악적인 그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이런 너처럼 그런 게 있질 않아서 그런 거는 아 근데 솔직히 노래 고만고만하고 곡 고만고만하게 쓰고 뭐 음향 고만고만하게 한 그 잔잔바리보다 전 솔직히 태현 씨처럼 노래를 아예 그냥 끝판왕으로 잘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멜로디를 진짜 잘 써요. 탑라인을 진짜 잘 써서 멜로디 탑라인 잘 쓰면은 무조건 곡은 그냥 나와요. 그러니까 저는 태원 씨하고 진짜 곡 작업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거 공동 작곡이든 태원 씨 작곡으로 들어가고 내가 편곡을 하든 진짜 그 작업은 진짜 같이 하면서 앞으로 태원 씨 음악 활동에도 같이 좀 뭔가 힘이 되고 같이 또 한 걸음 성장하는 그런 아티스트로서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러자? 아 진짜로 이건 되게 욕심이 나더라고. 저는 이제 태원 씨 그 무대 보고 너무너무 감동 받았던 게
이제 뭐 태연 씨도 뭐 잘 알겠지만 그 불후의 명곡. 그 또 어마어마한 기록도 세웠고 네. 그 너무 안타깝게 뭐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거기 파급력은 거의 우승 이상 파급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. 나 그것도 진짜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전에 이 디스크가 터졌어. 아, 디스크가? 디스크가 터졌는데 1, 2, 4, 5번 추간판 탈출증. 근데 그날 녹화하는 날 이거 주사를 맞았는데도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. 내가 왼쪽 다리를 질질 끌고 댕길 정도였거든. 아, 어쩐지 노래할 때 꼿꼿하더라. 너무 아픈데 녹화를 하는데 의자는 딱딱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방송 그쪽에서는 뒤 얘기가 아니 태호는 너무 가오를 잡고 있는다는 거야. 나 허리 아파 죽겠는데.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지. 그러니까 걔네들이 너무 그러니까 되게 속을 못 봐. 항상 자기네들이 바라보는 다른 애들이 그런 식으로라도 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보니까 그게 되게 좀 짜증이 나는데 근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편집은 되게 멋있게 잘 나왔어. 노래도 진짜 너무너무 멋있게 잘했고 또 나는 좀 이제 감독님한테 조금은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지금 아버님이 좀 편찮으시잖아. 네 지금 한번 1차 수술하시고 또 이제 재발이 되시고 또 전이가 되셔서 지금 항암 치료 받고 계시죠. 원래는 그날이 수술날인데 아버지가 한날 이제 뒤로 이제 미루신 거지. 그 방송 보신다고. 아버지 진짜로 이렇게 아들이 멋지게 또 앨범도 내고 다시 이제 활동 또 멋지게 할 거니까 또 빨리 쾌차하셔가지고 좀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번 뵙고 싶다 아버지 진짜. 아버지가 너무 뵙고 싶더라고. 하여튼 뭐 아버지 진짜 쾌차하시길 바랄게요. 그래요. 너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꿈이라는 게 어렸을 때 나는 꿈이 이제 좀 자주 바뀌긴 했지만 중학교 때 그 우연치 않은 일로 중학교 때 건달달라 그랬다가 아무튼 그 담임 선생님 때문에 꿈이 바뀐 거야. 갑자기 노래를 시켜가지고 나 가수가 되고 싶어. 그때 그 박수 함성 소리 때문에 가수가 되고 싶어 해서 그때부터 그때가 있다니까. 근데 나는 그 꿈을 있잖아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지. 나는 가수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인기가 많은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거야. 지금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걸걸? 자기는 진짜 이런 진정한 뮤지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정말 1등 가수가 되고 싶은 거지. 그치 그치. 탑 가수. 배고픈 가수가 되려고 하는 건 그치 없지. 아니거든요. 그치. 그래서 나는 뭐냐면 내가 이 가수가 안 됐을 때 다른 것도 할 수 있는. 야 지금 솔직히 가수가 자리 잡으면 할 수 있는 게 뭐야? 식당, 카페, 그치 이런 거잖아. 그치 그치. 다 가수하면 과학자는 누가 하냐고. 미친 새끼인 것 같아. 앞으로의 계획은 저기 과학자? 아니. 앞으로의 계획은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. 아 그거는 진짜 음악하면서 네. 그 꾸준히 앨범 나오고 꾸준히 뭐 이제 활동하고 공연하고 행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사실 뭐 아티스트의 꿈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. 뭐 돈은 많이 벌면 좋은 건데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하게 벌면서 음악 계속 하고 벤츠 끌고 아 벤츠 안 끌어도 돼. 벤츠 안 끌어도 돼. 여하튼 내 마음을 녹여줄 단 한 사람 그대죠. 그렇죠. 나 이제 전해주기에 들리지 않아 멀어져 버린 사람이죠. 사랑한단 말 입속에 머금은 채 시간은 멈춰있어 이렇게 또 갇혀있어 나 그댈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잖아 이렇게 하루가 또 가잖아 뭐 이렇게 오늘 가수 태연 씨와 함께 했는데요 뭔가 이렇게 인터뷰 같기도 하고 어쩌면은 뭐 그 클립 영상 같기도 하고 만담 쇼 같기도 하고 어쨌든 친구지만 같은 이제 업종에서 20년을 넘게 함께 해왔던 동료이기도 한 태연 씨와 함께 시간 너무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도
재미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. 아, 구독과 알람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자, 지금까지 가수 태원. 저는 버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